기존에 막 힘들게 무릎 꿇어 가면서 이런 거 벅벅 닦으셨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네. 자, 휴스텀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물걸레 청소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일단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면 너무 이뻐요. 그리고 키가 크신 분들도요. 자, 이렇게 키 높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있는데 네.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이죠. 자, 청소가요. 어? 청소가 너무 잘 됩니다. 보세요. 자, 지금 아이들 집안에 낙서해 놓은 것들도요. 네. 자, 휴스텀이 한번 쓱 지나갔다 오면. 오! 쓱 지나갔다 오면. 어머나, 어떻게 돼요? 어머나, 없잖아요. 깨끗해라. 그리고 심지어 찌든 때 있잖아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쓱 지나갔다 오면. 우와! 갔다 온 곳과 안 갔다 온 곳의 차이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청소가 잘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물걸레 청소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 무게 자체가 네. 3.2kg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든 때까지 잘 되는 건데 아, 그러면 이게 무거워서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힘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전원을 딱 켜주시면 있잖아요. 네? 제가 한 손으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정말 편안하고 쉽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네.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기업이 어디예요? 삼성. 삼성의 정품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힘이 좋아요. 그럼요. 잘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잘 네. 닦였는지 바닥도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보세요. 요겁니다. 잘 닦였죠? 그냥. 그리고 요게 쓸딱 패드다 보니까 네. 쓸고 닦고 패드다 보니까 구석진 곳에 있는 먼지까지도 잘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예. 양쪽 합해서 1분에 500회가 회전이 들어가요. 걸레질 1분에 500회 누가 할 수 있나요? 찌든 때까지 빠르고 강력하게 닦아드릴 거고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 삼성 그렇죠. 상품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쉽고 편한 청소를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 건데 LED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넘어갔어야 LED 되는데 보여드려야죠. 예, 예, 예.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LED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잠깐만요. 저희가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저녁 때 청소를 하실 때 보통 보면 네. 퇴근하신 다음에 청소하실 때는요. 사실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청소를 못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LED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세요. 자, 저녁 때 들어오셔도요. 조용하기 때문에 청소도 쉽지만 네. LED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고도 청소하실 수가 있어서 더더욱 편리하단 말이에요. 어두울 때뿐만 아니라 예. 밝은 바닥은 더 잘 보여가지고요. 그렇죠. 낮에 예. 환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여기 미세먼지 많으니까 저희 집도 이제 기름진 그럼요. 음식들 요리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자, 보세요. 네. 저희가 쓸고 닦고 패드도 챙겨드리지만 찌든 때 패드도 따로 별도로 또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 다가 오시면 있잖아요. 어머! 자 보세요. 어머,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예. 보실래요? 자 기름 종이를 넣는데요. 예. 이렇게 어떤 집에서 생활을 하실 겁니까? 진짜 뽀득뽀득뽀득뽀득한 요 뽀득뽀득뽀득뽀득한 소리를 우리 집안 곳곳에서도 느껴보셔야 그럼요. 되는데 위생적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아이들 놀이방에 보시면요. 아 총천연색이기 때문에 아,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보세요. 지금 저 문질러 아 이거 봐요. 우리 이게 미세먼지예요. 깨끗한 천만하고 예. 요런 데서 팬티 바람이 있지 않나요? 예. 미세먼지 때문에 여기는 주름처럼 그래요. 미세한 주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닦아주시죠.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냥 휴스텀으로 쓱쓱 지나가면 있잖아요. 오. 자, 안 보였던 먼지들까지도 네. 그리고 3.2kg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이 무게감 때문에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먼지까지도 캐내주면서 잡아주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죠. 자, 이것뿐이에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네, 오물 같은 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강아지들이 이제 쉬를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애들이 뭘 엎지를 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요 이거를 바닥 닦던 걸레로 그대로 올라가서 닦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강아지 네. 오물 또 닦아낸 다음에 물걸레 청소 꼭 하시는데 네. 그렇게 청소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손으로 빨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 그런데 오늘 휴스텀은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요 네. 아 여기 다 묻어 나왔어요. 아이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일회용 청소포입니다. 네. 쓸고 닦고 패드 찌든 때 패드 다 챙겨드릴 텐데 네? 일회용 청소포까지 따로 챙겨드릴게요. 평균이 99.9%나 예. 되는 걸 저희가 따로 챙겨드리기 그렇죠. 때문에 요걸 이렇게 딱 써가지고요. 네. 요거를 이렇게 띄어서 떼어내시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통에다가 네. 그냥 버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